그 여자가 좋았다. 빨강 사탕을 입에 문 그 여자가 나는 정말 정말 좋았다. 이제와 내가 다시 그 여자를 만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자식을 나 혼자 낳았냐? 같이 낳았지? 내가 무슨 대단한 부탁을 하는 건 말도 안 해. 어? 자식이 오늘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가겠다는데 어? 같이 가주지를 못할 망정. 얘 좀 자기 엄마한테 좀 맡겨달라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부탁이야 뭐가? 너 진짜 그만 안 해? 아 뭘 그만해 뭘? 내가 영균이 놈 유학 보내지 말라고 그랬지. 세상에 어느 예편나가 남편 모르게 애 유학 준비 뒷구녕에서 하냐? 어느 예편나가 이제 되지도 않게 골프채를 쳐모으면서 자식이 공부하겠다는데 자식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얘는 왜 낳자 그랬어 얘는? 그게 엄마가 돼가지고 애 없고 할 얘기냐? 뭐해? 저 자식은 너 일로 안 나와! 어, 냅둬 걔는! 영균이 놈이랑 너랑 짜고 나 따돌리고 둘이 필리핀을 가든 뭐라든 그래 좋아 맘대로 해. 근데 영희도 데리고 가! 얘를 어떻게 데리고 가? 비행기표도 안 끊었는데! 어, 진짜 사람이 왜 저러냐? 나 더는 못 살아. 영희, 내가 영균이 데려다 주고 올 때까지만 자기 엄마한테 맡겨. 그리고 나 돌아오면 우리 그때 진짜 이혼하자. 나도 더는 못 살겠으니까. 음식 쓰레기 버리고 알았어? 아이고. 오, 여기야, 잠깐만. 차. 아유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대체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궁창 같은 삶으로 곤두박질을 친 것일까? 아유. 예? 여기나! 아유. 아니, 너는 마늘 하나 꽉 못 잡았고 그냥. 꼬리냐 그래? 어? 네, 내가 한번. 아유, 이 모자란 남자씨. 저 이제 전화할게. 시집이 닮아가지고, 예, 나 오늘 골프 약속 있고 다음 주 해외 여행 가야 된단 말이야. 죄송합니다. 네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The green plastic watering can. 그래도 오늘 일진이 최악은 아니구나. 늦었는데 저 여자를 보게 됐으니까. 요즘 내 유일한 낙은 몇 달 전 이 동네로 이사와 새롭게 거래처 직원이 된 저 여자를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서 이렇게 보는 거다. 아, 근데 더는 안 된다. 언제까지 이럴 수도 없고. 그래, 오늘 이 시간으로 쫑이다. 그래,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. 야, 아주 난리라니까? 온통 출판사 영업자들이 그 여자 때문에? 정말? 야, 모르는구나. 북노바 신참해. 정유 걔 때문에 완전 파산 직전이래. 구두 티켓 줘, 백화점 상품권 줘. 이야. 지난달엔 들어는 봤나? 루이반의 명품 가방까지. 야, 너는 그 여자 스토커냐? 뭘 이렇게 잘 알아? 어? 야, 그래서 잡아드렸대? 어, 물어볼까? 뭘 물어봐? 뭘 물어봐? 너는 그딴 거 물을 생각하지 말고 걔한테 영업 전략이나 좀 물어보세요. 북노바에 개 들어오고 나서 지역 영업망 확장에 매출 부수 증대 월소득 더블 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거나 좀 물어보세요. 자식이 말이야.
아유. 내가 언젠간 쟤랑 디게 한번 붙는다. 아유, 무슨 우리 책의 실적이 안 좋아. 주당 매출이 전국 5천이 넘어. 여기 있는 책들 다 주당 1만이야. 알면서 왜 그래, 김 부장님. 아, 참. 아이고, 우리 책 좀 좋은 자리에 좀 놔줘라. 비야, 요즘도 그 인간 연락하니? 누구? 내가 그 인간이라고 하는 말 아무한테나 써. 내가 동네 친구만 아니었어도 진짜 너랑 인연 끝난 건데. 너 예전에 서점이랑 여긴 다르다. 말 많은 서울이라고. 알았어. 내가 밥 먹자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콜이 없어요? 혹시 만난 남자 있어요? 그래서 다른 남자랑 밥 안 먹어요? 그래요? 그 남자 있으면 내가 한번 볼까요? 남자는 남자가 봐야 진짜 괜찮은지 허접한지 안다니까. 있으면 보여줘봐요. 예? 네? 아, 저 영우 씨는 대중예술 코너 안 돌아? 담당자가 어디 갔어요? 유희 씨는 어떤 책 좋아해요? 저 넘어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나? 에휴.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한국 단속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왜 이래? 미친놈 어쩌려고. 뭐 어때? 내가 뭐 저 여자를 추잡하고 추악하게 덮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쁘고 아름다운 저 여자를 보면 하루에 피곤을 잊고 삶의 활력을 찾겠다는 게 뭐가 나빠? 맞아. 이건 나쁜 짓도 아니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잖아. 걷기만.